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인 성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어디선가 저 사람의 강의 비슷한 걸 들어본 적 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오, 많으시네요. 들어본 적이 없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한 5분의 1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5분의 2는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나머지 5분의 2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60분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50분에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랬더니 60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60분도 길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어 교육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방법적인 것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성교육 강사죠. 배출할 목적으로 설립된 선교회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질병관리과 에이즈 예방 법인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남신대라는 곳에서 신학대학원에서요. 기독교 성교육이라는 과목을 또 겸임으로 5년째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동성애, 기독교와 성전환, 기독교와 결혼, 기독교와 페미니즘, 기독교와 음란물, 기독교와 성매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제 3학점 만에 해야 되니까는요. 한 학기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이니까 배우시는 분들이 전도사님들이시잖아요. 청강 목사님이시거나 원래는 약학을 전공했지만 석박사 과정을 이제 그 기독교 상담학 중독 상담학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이걸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지.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잘못 얘기했다가는 꼰대 소리를 듣지 않을지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양육자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이즈 예방 법인으로 강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별의별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약하고 순한 맛 버전으로는 어떤 이제 상담이 들어오냐면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많아요. 상담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더니 문신을 하고 왔다 막 그러세요. 이제 딸이 왼팔에 문신을 잔뜩 하고 왔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른팔을 한답니다 막 그래요. 예, 막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그래서 따님이 팔에 문신을 잔뜩 하고 와서 싫으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싫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싫다고 와 미치겠다고 막 그래요. 어디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얘 청년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회 청년부다. 싫으시구나. 저렇게 그러면은 아이 20년 평생에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은 있느냐? 그렇게 싫으시면 소통하신 적은 있느냐? 없대요. 예, 한 번도 없대요. 20년 평생에. 근데 어쨌든 뭐 난리가 났어요. 애를 잡고 저를 잡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보라고 막 오른팔 한다고 돈도 냈다고 막 그래요. 뭐 한 팔씩 하면 원 플러스 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약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더 센 상담이 많아서 그래요.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여대생이 아니야.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우리 애가 방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다 막 그래요. 근데 한 줄이다 막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한 줄이지만 얘가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이거. 이거 지금 이 성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지금 내가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막 난리를 쳐요. 예. 이거 애한테 지금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이제 저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하십니다. 하여튼 협회로 별의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메일도 많이 오고요. 또 어떤 분은요, 아 우리 애가 아들이 중학생인데 엄청난 음란물이 나왔다 컴퓨터에서. 아멘.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 이걸 다 보면서 그동안 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거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도시락 먹고 학원 다니고 했던 거야? 이걸 다 보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그랬던 거야? 그랬던 거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나? 그래서 이렇게 확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개입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이들은 음란물 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저를 잡고 애를 잡고 난리를 쳐요. 예. 얼마 전에 또 인천에서요, 초등학생이 자기 이제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발칵 뒤집혀요. 가정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저, 예, 남쪽 어느 도시에서 너무 개별성이 드러나는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고안을 뜯어내겠다고, 죄송합니다. 생식기를 뜯어내겠다고 돈을 모은 거예요. 20대 내내. 10대 때 선포했고, 부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병원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벌써 돈 지불을 했어요. 일단 먼저 뜯어내고 호르몬을 1년 한 다음에 전체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고안부터 뜯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 억제하기 위해서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제 지금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하는 분도 있거든요. 먼저 호르몬을 맞다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재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식기 뜯어내고 성별 바꿀래요 하며 병원 간 아이들이, 병원을 가서 성전환 상담한 아이들이 청소년만 823명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상담하거나 일반 상담센터에서 상담하시는 청소년까지 하면은 정말 많다는 얘기죠. 제가 여쭙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항상 여쭙습니다. 아, 그게 싫으십니까? 묻습니다. 당연히 싫죠. 우리 교인입니다. 얘기를 해요. 다 교인들이 다 연락 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 평생이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싫으시면, 이렇게 울고불고 하실 일이면, 야 성경에 죽은 자를 숭배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 새기는 일을 그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딸이 물론 우상 죽은 자를 숭배할 목적으로 문신하진 않겠지만 요즘 워낙 문신이 유행이고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우리 딸도 그런 문화에 노출될 텐데, 혹시라도 문신을 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한다면 엄마랑 좀 의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 우리 딸이 주님 주신 성전에 몸에 함부로 비가역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라도, 이거 지금 1분도 안 걸리는 얘기인데 한 번이라도 걔 20년 평생에 말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대요. 이 아이는 지금 문신 문화에 살고 있는데, 문신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엄마는 걔 싫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었나? 이분도 그러고 계세요. 어쨌든 그리고 아이 그 성경은 몰라서 치더라도 얼마나 많은 문신에 대한, 이미 문신을 하신 분들의 경고가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일탈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주님 주신 성전인데 함부로 이 돌이키기 참 힘든 그런 변화를 줄 때는 꼭 성경적으로 좀 답을 구하면서 하기 바란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지금이라도 해보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왼팔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했대요. 따님한테 네, 이러지 가세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연락이 와요. 어떤 분들, 많은 분들 한 80%는 다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오른팔 안 하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목적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아이는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오른팔 안 하기로 했고 화를 내더래요. 딸이 화를 내더래요. 엄마한테. 이 아이가 교회 청년부라니까요. 화를 내더래요. 왜 그 말을 지금 하냐고. 왜 그 말을 지금 하냐고. 왼팔을 했는데 듣고 나니까 찝찝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오히려 위로해줘야 될 판이야. 야, 무신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오히려. 아, 어떡하냐고 막 이제 딸이 찝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500원짜리 동전만한 문신 진한 경우에 레이저로 싹 지우는 데는 25만 원 내지 50만 원 어치를 5번 정도 쏴야 된대요.
이게 이제 케바케겠지만요. 케바케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파란뚝이 그냥 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넘게. 그래서 아, 이제 돈을 모아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딸이.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에 있어서요. 자녀와 소통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단어는 소통과 예방입니다. 소통과 예방. 그러니까 미리 이런 얘기를 어릴 때 좀 얘기를 했다면은 아이들이 좀 조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고등학생 엄마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 아이 방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와서 많이 염려가 되십니까? 어,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나 그렇게 안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함부로 성관계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싫으십니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행여라도 두 줄이 나와서 낙태한 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18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따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라 했다. 우리는 합의하고 동의한 사람과 성관계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좀 느껴진다고 성관계하는 게 아니야. 배우자랑 하는 거야. 그 이외의 경로로 하면 다 가늠이다. 가늠하면 회개해야 된다. 가늠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딸이 학교에서 아마 자기 성적 결정권 교육을 받고 있겠지. 학교에서는 합의하에 뮤추얼 리스펙트, 상호 존중하에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만 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성적 존재로서 성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고 배우고 있겠지. 잘못된 거야. 그런 대중가요도 잘못된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단다. 우리의 딸이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엄마는 응원한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3분도 안 걸리고 2분도 안 걸리는데 이 얘기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그 아이 평생에? 없대요. 그 아이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합의하에 없대요. 지금이라도 얘기해 보시라. 지금이라도 얘기해 보시라. 속만 끓이지 말고. 우리 딸은 벌써 사고 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래요? 아닙니다. 한번 가늠했으니 앞으로도 잘 가늠하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콘돔 잘 쓰면서? 그건 아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셨으니 혹시 우리 딸이 내가 생각하기에 성적인 일탈을 했다, 가늠을 했다 느껴지는 때가 올 때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너 사고 쳤지라고 쪼아대시기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바른 성가치관 교육을 함으로써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럼 가늠한 거구나. 그 아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성적 일탈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성관계는 끌리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라고. 가늠했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앞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엄마가 해보겠대요. 엄마가 해보겠대요. 아이들은 교정될 수 있고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이 다 알겠죠? 라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마땅히 지가 알겠죠. 마땅히 알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소통 자체를 안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음란물도 마찬가지예요. 음란물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는 것 같다. 또 예방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음란물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시는 거죠? 죽겠대요. 못 살겠대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종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 아이 15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아들아 눈으로 행하는 가늠도 가늠이다. 음란물은 대표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늠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가늠으로서 사람의 뇌를 망가뜨린다. 보상회로를 완전 망가뜨려서 레이첼 바르 박사에 따르면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전전두비 찌그러져가지고 이제는 fMRI로 찍으면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의 뇌가 관찰이 돼. 독일에서 연구해봤더니 음란물을 많이 보는 그룹은 보상회로 특히 선조체가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보이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나오지 않는 과량의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기를 반복했을 때 뇌에 손상이 오고 미상액이 쪼그라들고 난리가 나는 거야. 뇌가 발리븐 박사 조사해봤더니 발리븐 박사가 원래는 알코올 중독 연구자였는데
아니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내외 활성화 부위인 회백질이 확 양이 줄어들더라는 거야. 야, 이 듀스브룩의 에센덱에 조사해봤더니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뚝뚝 떨어진대네. 충남 연구에 따르면은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간 기능이 떨어진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제 책으로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음란물은 주님께서 죄라고 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 어기고 상습적으로 회개를 예약해놓고 음란물 보고 죄 지었을 때 우리 몸으로도 벌써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음란물은 보지 않는 게 답이야. 딱 끊어야 돼. 음란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음란물은 원래 다 보는 거라고 말해서는 안 돼. 그건 마치 가늠은 다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 이거 사실 5분도 안 걸리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들한테. 당연히 없죠. 근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저희 LM 아카데미 선교에 들어오시면은요. 지금 저런 얘기는 다 어디다 오는 거야?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LM 아카데미 선교에 들어오시면은 너무 배너가 많네요. 어쨌든 배너를 접다가 하루가 가는 수가 있는데요. 공지가 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공지가 항상 뜨고요. 어쨌든 성경적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배출할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런 주제들이 나올 때요. 아이들이 물을까 봐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탑재하시고 아이들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성적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엄마, 결혼해야 돼요? 꼭 사람이 결혼해야 돼요? 예, 요즘 이제 중학생, 여학생들 이거 묻거든요. 왜 여자 사람 꼭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 말이. 그러실 거예요? 예? 내 말이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아버지가 받았어. 엄마가 뭐라 그러디? 내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그러면 애들이 와 이거 결혼을 할 만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 동성애 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5조에. 모든 성적 지향이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동거에 대해서 음란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물어볼까 봐 겁을 내면서 자꾸 회피하죠. 오늘의 메뉴는 뭘까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차세대는 잘못된 성가치관에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망가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요. 이게 사실은 한 주제별로 90분 이상씩 진행이 돼야 되는 교육이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3분 안에 요약해서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장을 하시라. 그리고 예방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방을. 예를 들어 엄마 결혼해야 돼요? 당연하지. 기독교는 독신의 은사와 사명을 굉장히 존중한다. 신본주의적 독신의 사명자가 있단 말이야. 사도 바울처럼. 하지만 그러한 사람 아닌 다음에야 인본주의적 이유로 즉 맛집이란 맛집 다 가보려고 여행지란 여행지 다 가보려고 쾌락이란 쾌락 다 누리려고 스펙이란 스펙 다 쌓으려고 일도 손에 안 보려고 내가 번 돈 다 나한테 쓰려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럴 목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독신의 은사와 사명자 아닌 다음에야 음욕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를 두라고 명령되어져 있다. 그래서 독신의 사명자 아닌 다음에야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또리가 지금 좋은 질문 했는데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독신의 사명자 아닌 다음에야. 독신의 사명자인 것 같냐? 아니요. 그럼 결혼하는 거야. 너의 결혼을 축복한다. 사실 우리가 창조 원형 안에 결혼 제도가 존재했어. 죄를 짓기 전에. 즉 인간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결혼 제도가 존재했어 라고 말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독차하는 것이 복이 마음 아팠던 첫 장면이고 우리에게 주신 첫 명령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였어요. 많아지라는 거였어요. 결혼 제도는 창조 원형 안에 존재했던 원형적 제도입니다. 많아질 수 있는, 많아져야 되는
의무가 있었군요. 지금 이거 다 어디로 가고 없어. 다 비혼주의를 선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청년부들 결혼할 사람 손들어 봐요 이러면은 반 손들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요 결혼하라를 또 듣고 나면은 다 들어요 나중에. 그게 뭐냐면은 결혼에 대해서도 딱언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음란물에 대해서도 제가 3분 요약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레위기에서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 먹잖아요. 이제 동성애도 죄 아닌 거 아니에요? 막 나와요 애들이. 동성애, 기독교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동성간 사랑을 반대합니까?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동성애는 영어로 homosexuality, 동성간의 성관계라는 뜻이다. 동성간의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야. 우정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남성 동성애자를 남성간의 성관계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이건 우정,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간음의 한 종류로 열거하고 있지. 우리가 만약에 간음했으면 그게 동성애든 성매매든 간음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건 인권이다, 다양성이다,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미화해서는 안 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건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때리자는 뜻이 아니야. 동성애는 유전자가 아니야. 동성애 유전자가 있으면 이름을 대보라고 그래. 성경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동성애도 하고 근친도 하고 난리가 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야. 그러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선악의 모든 구별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도덕법적으로 간음은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란다. 동성애 했으면 회개해야지. 이거 사실 길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이게 다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무슨 책인지 궁금하시죠? 갓피플몰이나 아닙니다. 뭐 쿠팡 같은 데도 요즘에는요, 김지연 약사 치시면은 아예 뭐 시리즈가 코너가 있던데요. 저는 성윤리 책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윤리 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성 가치관 교육을 할 건지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공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식화시켜서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엄마, 선악의 구별 기준이 뭐예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 양심이 찔리지 않고 법적 처벌이 없다면 죄가 아닌 거 아닌가요? 합의하여 하는 건 다 괜찮다던데.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에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건드리면 안 돼. 절대로 상대방이 싫다면 건드리면 안 돼. 근데 합의해야 하는 것이 괜찮아.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은 조심해야 되니까 콘돔을 잘 챙겨. 결혼이 콘돔이에요. 이제 모든 윤리와 도덕은 어디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존중만 남았어요. 인간이 합의했으면 다 해도 돼. Mutual respect, 상호 존중 완전히 우상이 됐어요. 상호 존중하여 뭐든 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간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상호 존중하여 했으니까. 성경은 인간의 존중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구별 기준은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예요. 하나님이 도덕법적으로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죄, 대표적인 도덕법적인 가르침이 십계명과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인이 왜 죄인지 알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니까 죄인 것이다. 도둑질이 왜 죄냐?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죄인 것이다. 간음이 왜 죄냐? 우상 숭배가 왜 죄냐?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죄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으면 죄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 아이들은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되게 도식화시켜서 교육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선악의 구별 기준을.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합의를 했냐 안 했냐. 엄청나게 공리주의를 배우고요. 합의 만능주의 사상에 쩔어요. 인본주의에. 우리는 더 세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다. 선악의 구별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론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성 가치관 교육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성 전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다들 성형 수술하잖아요. 생식기 뜯어내는 수술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들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이건 신체 훼손이다. 또한 성별이 바뀌지 않는다. 성경은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죠. 우리의 성별은 수정될 때 정해진다. 똘이야. Y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아들이 되고 X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딸이 된다. 가끔 여기서 문제가 생겨 간성 환자가 발생하지만 간성 환자도 여자 아니면 남자로 구별이 된다. 제3의 성이 아니고 성소수자도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남자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게 결혼 제도다. 성별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호르몬요법을 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7개 조 이상에 있는 세포 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표식이 염색체로 있고 바뀌지 않는다. 우리 또리가 아들이어서 너무 좋아. 우리 똑순이가 딸이어서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왜 아들로 태어났는지 아느냐? 주님께서 아들로 만들었을 때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딸이 여자로 태어났을 때 가장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주님 영광 드러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장애조차도 주님은 들어쓰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너의 성별에 감사하거라. 나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 사실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성전환 때문에 상담하는 가정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그 부모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강의를, 이 짧은 메시지를, 이 3분도 안 되는 걸 이 아이 어렸을 때에게 얘기해 본 적이 있냐고. 없대요. 그리고 지금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 매일매일 전쟁하고 죽내산해하고 있어요. 예. 뭐 서로 죽겠대요. 부모도 죽겠다 그러고 애도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굉장히 술술하고 있는데 말은 굉장히 빠르고 심각하군. 내가 저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꼭 이 주제별로 담겨져 있는 책이 있어요. 어머나, 책 광고 시작하네. 예. 제가 답답해서 책을 낸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요청이 있었어요. 김 집사님 책 좀 내시라고. 제가 강의를 1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것은요, 강의는 휘발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훈련해 보시길 바라요. 아이들에게 창조 원형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수금지와 목도천에 아름답긴 하지만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조 원형 안에 인간이 죄짓기 전에 결혼 제도가 존재했어요. 그래서요, 인간이 정말로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닌 다음에야 사실 독신의 은사는 본인보다 타인이 알아보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이제 결혼과 연애 특강이 아니니까 이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분 아닌 다음에야 모든 사람은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겨야 됩니다. 인간이 이제 삶의 지평을 놓고 봤을 때요, 우리가 이때를 이제 태어나는 시점, 이때를 죽는 시점, 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이제 태어나는 시점은 알지만 죽는 시점은 잘 모르죠. 사실 우리는 태어난 시점도 모르죠. 남이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죠. 예. 근데 나는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잘 좀 치료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지점을 결혼의 시점이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비참하게 보지 않아요.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음욕의 죄와 싸울 힘을 가지게 되고 배타적 충성을 배우자에게만 보내는 강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80억 인구 중에 이성이 40억이다. 80억 인구 중에 여자가 40억, 남자가 40억이다. 나랑 아무 상관없다. 이성은 나의 배우자밖에 없다. 성적 친밀함은 나의 배우자만 나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성적인 욕구가 있다. 그러나 결혼 전에는 또리야, 그러한 욕구를 절제하고 승화, 서블리메이션하고 인내하고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육이 사라지고 어디로 가고 없어요. 처음 들어봤대요, 애들이. 이제 일반 학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울산 40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100군데 넘게 들어갔거든요. 작년에만 저희 이제 저희 선교에서 배출되신 강사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종교색을 내려놓고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전하죠.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들어간 적이 없이 지금은 합의 만능주의, 피임 만능주의 교육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대로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결혼 안에서만 충족되어야 되는 이 성적 친밀함, 성적인 관계가
이제 결혼 바깥에서만 진행되어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합의했으면 원나잇이든 동거가 됐든 성매매가 됐든 동성애가 됐든 Who cares요? 예.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괜찮잖아. 둘이 기뻤으면 괜찮잖아. 뭐가 문제인데 다 그러고 산다. 다 그러고 산다. It's perfectly normal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합의하에 뭐든지 성적 행위를 해도 되고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갈 필요가 없고 원치 않는 성병을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 It's perfectly normal. 다 그러고 산다. 이게 성교육 교재 이름이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수입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가늠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알시스 프라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말은 하지만 사실 사랑을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있다. 이제는 그 말도 도덕률 폐기론이 되고 있다. 가늠을 자꾸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려주고 가늠을 사랑으로 섞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까도 좀 얘기하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음란물 예방 교육을 하시겠답시고 야 이리 와 엄마가 좀 얘기할 게 있어 방으로 들어와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음란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너 음란물 본 적 있어 없어? 애들이 이제 다 즐겁을 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엄마? 이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걸 캐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산상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늠한 자고 우리 모두가 살인자라고 지목당한 것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음란물의 폐단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메타인지하게 도와주고 음란물을 접하더라도 음란물 보고 있는 내 뇌는 지금 찌그러지고 있겠네. 발레리분 박사에 따르면 회백질의 총량이 줄어들고 있겠네. 레이첼 바로 박사에 따르면 전전두엽이 찌그러지고 있겠네. 영국 보고서에 따르면 내 선조체가 망가지고 있겠네. 사라지고 있겠네. 뇌실이 넓어지고 있겠네. 아, 보면 안 되겠다. 이게 반복 사실로 훈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강론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하는 게 효과 있냐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성교육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너무나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방향성을 잡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싸워야 된다는 걸 알겠다. 음란물을 많이 보는 게 내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이제 방향성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결혼을 아무리 하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안 할 사람은 안 알겠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안 잡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PPT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예립 아카데미 성 가치관 교육 70시간을 60분 만에 압축한다는 건 힘들지만은 좀 핵심적인 굵직굵직한 개념은 좀 넘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아빠 알겠어요. 사람이 성적인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욕의 죄가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성적인 욕구 자체를 통해서 사실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길을 결혼을 통해서 그 지평을 열어갈 수가 있단다. 하지만 그게 음욕의 죄를 나무라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정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단다. 좋아요 아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전에는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승화시키고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지평을 열어가는 거.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군요 아빠. 그리고 결혼의 소망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음욕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 놓고 이제 80억 인구 중에 내 배우자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빠 결혼하면 사랑이 식잖아요. 결혼하면 사랑이 식잖아요. 딸들도 묻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사랑의 시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미 질문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에 따르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는 게 타당하지만 결혼하면 사랑의 시 있잖아요. 결국 성경적 성 교육은 비극이군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내 말이 또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네가 그걸 이러시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걸 알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시겠어요? 결혼하면 사랑이 식습니까? 이 루머를 벗겨야 돼요. 사랑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적 성교육에서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주입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어느 안수 집사님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 이제 그 강의 주제는 이게 아니었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가는데 확 쫓아오시는 딱 모습 보니까 질문 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내가 막 부르셔. 집사님 막 불러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아, 이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머리가 한쪽이 희끗하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아, 집사님은 가만 보니까는 저기 그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딱 성경적으로 정통으로 얘기해 줄 것 같아서 질문한다 그래요.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아, 제가 이 교회 안수 집사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팍 식었습니다 그래요. 아, 네, 이거 죄지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교회가 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죽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이거 죄지요? 와, 이 얼마나 순전한 질문입니까? 이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 원래 그런 거야.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 거야. 유효기간 3년이야. 그러니까 예수 보고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말해주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죄라고만 말해주면 아주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겠더라고요. 여쭤봤죠. 그 사랑이 식었다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쭤봤더니 가슴이 뛰지 않아요. 설레이지 않아요.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아. 연애할 때 신혼초 때는 너무 사랑, 자꾸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심장이 뛰는 걸. 너무나 사랑이 절절했다. 너무나 사랑이 뜨거웠다. 정말 아내를 뼛속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영원히.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나 그 벌써 100m 앞에 나타나면 심장이 막 뛴다는 거죠. 영화 보는 내내 뛴다는 거죠. 헤어질 때도 뛴다는 거죠.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사랑이 식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된다. 특세란 특세 다 가고 예, 금요 성령 집회 다 가고 큐텐을 하고 다 해도 안 된다 이게. 어? 우리 와이프도 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죄냐 아니냐 알려달라. 자, 이분이 얘기하는 건요 에로스가 식은 거예요. 자,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요 원어로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을 할 때 그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실된 성경적 사랑의 성경적 성교육에 있어서의 사랑의 의미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분은 에로스, 즉 이모셔널한 끌림이 식는 거예요. 조건적 끌림. 에로스는 원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 또는 조건적 끌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얼굴이 요로요로해서, 너의 몸매가 요로요로해서 완전 좋아. 너의 머릿결이 요로해서 완전 좋아. 내 몸매가 이래서 완전, 너의 스타일이 이래서 완전 좋아. 아, 그렇잖아도 주님께 와이프라고 응답받아서 언제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즉 주님 앞에서의 응답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연애할 때나 결혼 초에는 이 에로스가 넘칩니다. 아름답고 멋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후패해진다고. 겉사람은 후패해진다고. 여러분도 지금 다 그걸 느끼고 계시죠? 정통으로 지금도 후패해지고 계십니다. 무질서도 증가해요. 법칙. 무질서해집니다 자꾸. 근데 겉사람이 후폐해지다 보니 에로스적 끌림을 가지고 있던 모든 요소들은 하나하나 철저하게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예. 어디로 갔나? 그 사람이 어디로 갔나? 예. 그래서요 이 에로스적 끌림은 사라지게 됩니다. 심장이 안 뛴다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에로스적 끌림이 사라진 걸 아가페가 식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예, 일단 질문요법이 제일 빨라요. 아, 그럼 집사님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와이프에 대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와이프가 아프든가 말든가 병에 걸리든가 말든가 죽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죠. 와이프인데요. 그렇잖아도 골골거릴 것 같아서, 골골거리는 증세가 있어서,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을 회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를 해가매. 와이프 때문에 명인을 찾아가야 되니까. 사랑이 식었다고 하면서도 그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군요. 육적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네. 그럼요, 와이프인데요.
그럼 집사님 또 질문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으니까 와이프가 지옥 가든가 천국 가든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죠. 사랑이 식었으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한날 한시에 가급적 주님께 천국으로 부름받자 얘기하죠. 예배 제대로 드려야죠. 예배 시간에 젊은이 가만 안 놔두죠. 서로서로 체근하죠. 신앙 처지면 안 되죠. 와이프인데. 사랑이 식었다고 하시면서도 그의 영적 건강에 굉장히 가까이서 케어하고 계시군요. 그럼요. 와이프인데요. 집사님. 집사님이 정말 좋은 거. 좋은 맛집을 가게 됐을 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가게 됐을 때, 뭔가 아름다운 걸 접하게 됐을 때 와이프 생각 좀 나십니까? 그럼요. 맛집에, 이 맛집에 우리 와이프도 한번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공기 좋은 곳 우리 와이프도 한번 데리고 오면 좋겠다. 실천은 100% 못해도 늘 떠올리죠. 미안하죠. 좋은 것 그에게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집사님한테 진짜 소중한 게 뭔가 있나요? 우리 자식, 뭐 내 통장 집문서 그런 거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때 그 생때 같은 양떼를 자식을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와이프죠. 몇 가지 질문을 계속했어요. 양떼를 맡길 수 있는 데가 마지막 질문. 집사님, 청년의 때 집사님이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도 그를 위해 생로병사의 비밀을 메모하면서 보고 그가 천국 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좋은 것을 주기를 위해 떠올리고 나의 생떼 같은 양떼를 맡길 수 있을까요? 이분은 단호했어요. 아니요. 청년의 때 지금의 와이프를 내가 길에서 만났다. 쳐다도 안 보죠. 그때는 저도 잘생겼고 우리 와이프도 이뻤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거예요. 집사님. 집사님은 확실히 에로스가 쉬우셨어요. 풋사가 같은 조건적 끌림, 육적인 끌림, 혼적인 끌림은 사라져가고 없어요. 많이, 상당히. 하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영혼의 영원한 안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지와 태도를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그와 같은 스타일로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지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아가페해내셨어요. 너의 얼굴이 축축 처져감에도 불구하고 너의 머릿결이 희끗희끗해져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못생겨서 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음식을 태움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무능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로 언약받았고 언약한 존재로서 말씀에 복종하여 끝까지 너에게 배타적 충성을 배우자로서 바치고 네가 미혹되지 않고 실족되지 않고 주님 잘 믿도록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한다. 너의 조건과 무관하게 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집사님도 와이프의 모습이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아가페해 내고 계십니다. 풋사가 같은 에로스에 끌려서 심장 벌렁거리는 것은 사라지고 정말로 이제는 찐 아가페 사랑, 적어도 부부가 주님 안에서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화, 생티피케이션 되고 있다면, 제자화 되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아가페를 성취해냅니다. 집사님, 브라보 유어 라이프. 집사님은요 아가페가 쉽지 않았어요. 풋사가 같은 에로스 이제 집어던지시고 아가페가 성장했군요. 이분이 부부지간에 웬 아가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그러면 다 에로스만 떠올리죠. 에로스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에로스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지만 이 에로스가 전부라고 생각하여 아가페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결혼하면 사랑에 식는다라는 악성 루머를 누가 자꾸 유포하느냐. 기혼자들이 착각하고 퍼뜨려요. 결혼하면 사랑에 식는다고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육적이고 혼적인
정듦과도 다른 겁니다. 오래 살아 정듣는 걸 얘기하나? 그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든 헌신을 말하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였습니다. 즉 복지로 끝나지 않고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반드시 전합니다. 최고의 헌신이죠. 예수님을 전합니다. 참된 사랑이라면 여러분들이 엄마를 정말로 사랑한다. 맨날 엄마가 절을 다녀. 그러면은 선한목자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엄마를 향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서 구원 없어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엄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 말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요. 어떤 핍박과 욕설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오래 살아서 정들고 헌신되는 삶 많이 봅니다. 안 믿는 자들도요.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요. 진짜 콩팥도 띄워주고요. 전세산을 주고요. 뭐 대신 죽어주기도 합니다. 순고해 보입니다. 순고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 헌신이 복음이 아니기에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굉장한 복지요 헌신이죠. 안 믿는 자들도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강남에 일타 강사 붙여주려고 강남 엄마들이 노래방 도우미까지 뛴다잖아요. 그렇게까지 헌신한다고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궁극의 아가페 사랑과는 동떨어져 있다. 인간적, 혼적 열정이고 정듬이고 애착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그 아가페 사랑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 그 정도면 사랑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을 열정의 강도랑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이 이 인본주의적 열정이 인간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의 신본주의적 아가페와는 또한 동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을 빼놓고 하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참된 성경적 아가페를 해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사랑 안에 장중에 거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복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지를 전하면은 누가 욕을 합니까? 복지는 좋아하다가 복음 딱 전하면요 딱 싫어하죠. 니나 믿으세요. 김치는 넣고 가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막 복지는 좋아합니다. 막 머리를 밀어줍니다. 머리만 밀고 가세요. 복음은 전하지 마시고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핍박받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고 사탄과 싸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궁극적으로 혼적인 끌림인 에로스와도 다르고 오래 살아 정드는 인본주의적 정듦과도 다릅니다. 신본주의적 주님으로부터 온 그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온 그 힘이고 헌신과 열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거꾸로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가페 하셨어요. 와 나한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와 홍포를 씌고 너무 좋아. 그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침을 뱉고 홍포를 씌고 욕하고 십자가에 몸을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무관하게 아가페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은요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끌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감정이 요동이야. 감정 중심으로 가요. 근데 내 감정은 정말 저 인간 아주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진짜 부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정말 죄에서 떠나라.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가페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까? 촌스럽다고 말합니다. 구시대라고 말합니다. 뭐 예수 믿으라고 말을 요즘 누가 해? 니나 믿으세요. 욕을 합니다. 심지어 순교 당하는 분도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살리는 아가페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만나러 선교지까지 가지만 거절당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가페는 그것을 해냅니다. 우리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를 정말로 전하다 보면은요, 욕을 하지만, 모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뎌냅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위는 맞추면서 배우자의 비위는 맞추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다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주입당하고 있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하지? 우리가 육적인 끌림, 에로스적 이모셔널한 터칭 이런 것들은 그래 사그라들게 돼 있어. 겉사람이 후폐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부부라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부부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부부라면은 아가페 사랑, 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무조건적인 한 영혼의 구원과 미혹되지 않음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섬기는 아가페 사랑은 200살, 300살, 400살을 살아도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사랑은 식지 않는단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주님 안에서 끝나지 않고 식지 않아. 누가 사랑이 식는다고 얘기하니? 그건 에로스를 말하는 거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그 사랑은 아가페야. 우리 똘이 끝나지 않고 식지 않는 그 절절한 아가페 사랑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지 돼요. 아,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사랑이 식는다라는 근본적인 이 불안과 긴장을 해소해주지 못한 채 맨날 뭐 이제 동성애죄다, 성전환 죄다, 그러니까 원형적 얘기를 얘기해주지 않고 사실은 반대 운동만 하는 것도 사실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 뜨겁게 참여금지법 반대 운동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하고요. 텐트 치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우리 아이 수능생이었어요. 수능 보는데도 이런 시위를 텐트를 치고 했다고요. 국회 앞에서. 지금 이제 둘째가 이제 수능 봅니다.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 사랑과 에로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찬찬히 해주시면서 결혼 공포증, 결혼 거부증. 아, 그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좀 약사가 봤을 때는요, 그 심장이 계속 뛰면 곤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대, 30대 심장이 좀 뛰어도 돼요. 하, 우리 와이프 만나는 길이 너무나 너무나 즐겁다. 총각딱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기쁘다. 예. 심장이 막 평소 때 70박씩 뛰던 심장이 100박, 120박 견뎌요, 그때는. 근데 50, 60, 70이 됐는데도 계속 권사 와이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다. 집사 와이프를 만나러 그러다가 이제 뒷골 잡고 쓰러집니다. 계속 그렇게 심장이 뛰면 죽는다고요. 우리의 심혈관계 기능과 근력과 뭐 지구력이 다 떨어지는데 심장만 벌렁벌렁 뛰면은 죽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후폐해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래도 유일한 성적 대상이 그러면 배우자인 건데 너무 에로스가 바닥으로 치는 건 너무 싫다. 그건 좀 인정합니다. 예, 너무 막 결혼하자마자 바로 에로스가 바닥을 친다. 좀 이건 싫다.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까지 그래도 아가페는 물론 성장하겠지만 에로스도 좀 유지를 하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뭐 알려드리고요. 굉장히 악망하고 계시군요. 네,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네가 음욕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를 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에로스 이제 만능주의를 버리고 아가페를 바라보면서 사는 건 맞는데 가정 안에서 그래도 예, 그 사람이 후폐해지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가정 안에서 최대한 그래도 식지 않은 에로스를 유지하면서 이 아가페를 잘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 방법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일단 부부들은 최대한 각방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각방 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결혼을 저희 26세 일찍 했는데 뭐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남편이 되게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 당시 25년 전이네요. 아니 전 잠들자마자 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깨웠어요. 일어나시네요. 4살 많은 오형이
깨웠어요, 남편을. 일을 가신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일을 가냐요. 일을 간다고 심하게. 그래서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삼형제가 일을 안 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떡하지? 나 되게 잠귀가 밝은데. 근데 그 다음날도 갈고 그 다음날도 갈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의학적인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이건요. 근데 민간요법이 있더라고요. 그 각방을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각방 쓰면 사탄이 틈탄다고 돼 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같은 방을 써서 지금 사탄이 틈타고 있습니다. 일을 갑니다. 일을 갈아요, 주여. 나 기도 지금 너무 잘 듣는데.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민간요법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결혼 당일부터 여보 당신이란 명칭을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이 일을 가는 바람에 내가 지금 각방을 쓰고 싶은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각방 쓰면 사탄이 틈탄다고 하니까 민간요법이라도 해보시겠느냐 했더니 이제 이분이 민간요법을 하겠대요. 일을 갈 때마다 때리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맞겠대요. 대신에 갈자마자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파발로프의 개 반사신경처럼 뉴런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6개월인가 8개월간 제 간증에도 나오지만은 맞았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약으로. 예, 사랑의 매죠. 근데 진짜 이제 나중에 감정이 실린, 여러분들은, 근데 진짜 이게 6개월인가 8개월인가 하고 났더니 이 임계점에 딱 도달했나 봐요. 딱 멈추는 거예요. 손이 나가기 전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째 일을 안 갈고 계십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각방 쓰면 편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기도할 것이 있다라든가 특별히 뭐 이제 누가 와상 환자다 중환자실에 있다 그 옆에 들어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은 그런 이제 특별한 상황 아닌다면은 이제 밥 먹듯이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각방으로 이제 치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예, 그래서 각방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가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옆에 김집사 깻잎을 떼줬더니 와이프가 싫어한다. 그러면 아유 뭐 이웃끼리 도울 수도 있지. 아니 당신이 3주째 김집사 자꾸 깻잎을 떼주는데 신경 쓰인다고. 그러면요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알았다고 해야 돼요. 김집사가 깻잎 세 장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와이프는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맛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이 만약에 남편이 뽀글이파마를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을 한다. 뽀글이파마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뽀글이파마할 권리는 있어. 하지만 남편이 유일한 성적인 대상인 와이프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뽀글이파마를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은 좀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돼요. 가끔 뽑는다든지 난 죽어도 뽑아야겠다 그거 아닌 다음에야. 왜냐면은 그걸 자꾸 무시하고 떠드세요 나 뽑으랍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이나 많이 벌어주면서 그런 소리야 있어 싸서 뽑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남자가 뭐라 생각하냐면 이거 에로스가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남자로 안 보는구나. 예, 남자분들도 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와이셔츠 제발 그거 다 떨어진 거 좀 집에서 입지 말라고. 제발 그 떨어진 와이셔츠 집에서 입지 말라고.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옷도 못 입나? 이게 제일 편해. 달아가지고 완전 편해. 나달나달 해가지고 안 입은 것 같아. 살 수도 없어 이런 옷은. 아 지금 와이프가 에로스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에로스가 올라가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에로스는 정력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몸짱도 아닙니다. 와이프를 정말로 실족하지 않게 배려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요. 이판사판 어떻게 에로스가 만렙으로 올라가느냐. 단추가 떨어져 나갈처럼 강하게 단추가 떨어져 나갈 만큼 강하게 셔츠를 뜯으면서 나쁜 셔츠 우리 또리 엄마가 싫어하는 나쁜 셔츠 떨어져 다른 거 갖다 줘봐요. 이래 나오면 또리 엄마가 또리 아빠가 나를 신경 쓰는구나. 또리 아빠가 나를 신경 쓰는구나. 자기 몸을 자꾸 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든 뭘 하든 간에요. 남의 이성 취저하지 마시고 취향 저격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의 취향을 저격하려고 노력하세요. 진짜 자기 몸을 주장. 예.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말은 유일한 지구상의 성적 대상으로서 최선을 다해주라 그 말 이상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가방을 하나 들든 뭐 어쨌든 잘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남편 취향 존중하다 이렇게 됐어요. 예. 진짜, 예,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남편,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말라.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은 굉장히 무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전에는 뭐 그냥 의자도 빼주고 그냥 예, 의자 뺄 수 있는데 차 문도 열어주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면은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빼가고 출발 타지도 않은데 출발하고 막 그래요. 예?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쨌든 화장실에 문도 닫고 들어가시고 좀 볼일 보셨으면 환풍기도 돌리시고 예의를 지키시고 그러면 오래 가요 에로스가. 난 뭐 에로스가 뭐 첫날부터 박살났으면 좋겠다. 결혼 첫날부터 에로스가 난 필요 없다. 바로 아가페로만 살겠다. 100%의 아가페. 에로스 제로로 가겠다. 방법이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방구를 껴서 먹이세요. 예의 없이. 그러면 예, 에로스가 떨어지죠. 너무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제 책에 이제 제가 10초 허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굳이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10초 허깅. 10분 아닙니다. 1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이 10초 허깅을 안 하고 삽니다. 부부라면은 10초 허깅, 3초의 스킨십. 3초면 여보 오늘 하루는 진상 손님 가게에 안 왔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벌써 이게 3초예요. 손등에 손 얹고. 예, 이게 손등일 수도 있고 뺨일 수도 있고 어딜 수도 있겠죠.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부부는요 상대방이 싫다고만 안 하면 어느 부위든 손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10초 허깅. 이때 등을 막 두드리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빙글빙글 잡아 돌리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는 10초를 훈련해 보세요. 그 다음번 어떻게든 하더라도 우리 부부한테 10초 허깅하라는 건 죽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순교하세요. 오늘 밤 순교하는 마음으로 10초 허깅. 난 죽었다 죽었소이다 하고 10초 허깅.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를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로운 여러분들의 남편의 어깨를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줄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애착 경험을 잘하고 큰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성관계를 잘 거절한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애착 경험을 충분히 하는 것은 음욕의 죄와 싸우며 기량작용을 펼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바쁜 와중에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라, 서로서로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그 바쁜 와중에도. 성경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비가 그 목부터 끌어안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끌어안으며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하느님은 우리를 두 날개 안에 반드시 품고 안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안음입니다. 허깅입니다. 아니 부부지간에 막 10초 허깅하고 손잡고 3초, 13초씩 그러다가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죠? 무슨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부부는 눈이 맞아 성관계해도 돼요. 유일한 관계예요. 놀라운 관계예요. 내 남편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와이프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에로스인가요? 아가페인가요? 사실 모두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가 부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끼리만 그 배타적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타인과 정적 친밀함을 누리면 안 돼요. 음담패설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선을 굉장히 잘 지켜야지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음란물 집에서 다 치우셔야 됩니다. 음란물은 게리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죠. 인간에 대한 순애보를 사라지게 만든다. 내 배우자에 대한 순애보를 사라지게 만든다. 음란물 앞에서 죄짓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음란물을 보면 뇌가 찌그러졌다는데 난 벌써 찌그러졌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뇌의 가소성 이론에 따르면요, 음란물을 보고 뇌가 찌그러졌다 하더라도 죄에서 탈출하고 뇌의 가소성을 끌어올리는 신앙활동, 운동, 그림 그리기, 글자 쓰기, 책 읽기 등 뇌의 가소성을 끌어올리는 활동에 의해서 단박에 굉장히 뇌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고 다시 건강한 뇌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 그러면요 너무 주제도 다양하고 정통으로 하자면 너무 많은 양이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결혼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식지만 아가페 참사랑은 성장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할 포인트도 알려드렸죠.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성가치관을 교육할 주제가 될까요? 저요, 실은 제가 낙태했고요. 사실 제가 가늠했고요. 사실 제가 성매매를 했고요. 제가 밥 먹듯이 동거했고요. 그러다가 어쩌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가정 이루고 아이들 낳아 살고 있지만 나 완전히 가늠 그 자체였어요. 이런 내가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할 수 있는 주제가 될까요? 남이 하는 게 낫겠어요. 난 안 할래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만 신납니다. 아, 드디어 또리 엄마가 또리를 포기했다. 안 하겠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아지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고백과 명령이 그거였어요. 난 정말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많아져라. 정말 많아져라. 이 많아지라고 하신 이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이 문화명령, 이 초기의 명령은 얼마나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져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를 달려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다시 간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의 차세는 영육간에 증가해야 되며 우리는 그 초기적 첫 단추, 이 비혼이 만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그리고 명령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담론을 펼칠 수 있어야지 되고 창세기부터 순종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많아져라.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를 달려가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난 정말로 너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라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가늠하다 죽어라. 성매매하다 죽어라. 원나잇하다 죽어라. 동성애하다 죽어라. 그러다가 애 생기면 낙태할 수 있는 권리도 줄게. 네 생식기를 뜯어내는 것도 너의 권리야. 너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야. 합의해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뭐가 죄인데? 누가 그런 슈퍼건대 같은 소리를 해? 요즘 죄가 어딨어? 옳고 그름은 없어. 다름이 있을 뿐이야. 절대적인 진리를 망각시키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가늠하다 죽어라. 이 엄청난 메시지가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성가치관 교육을 하지 않겠어요? 이러면 사탄만 신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요, 주님께 들고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멘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진짜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고요. 진짜 말을 할 수가 없네 진짜. 이런 분이 있거든요. 난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진노하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보내 너희의 토산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내 너희에게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대 땅을 고치지라. 없던 걸로 사하고 흰 눈보다 더위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기억조차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끌어안으십니다. 우린 이제 어깨를 펴고 자녀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만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가면 되나요?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네. 아, 맞아요. 합심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합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비혼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한 35% 정도가 결혼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작년 4분기 때 출산율이 0.65를 찍었어요. 1000명이 650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세대만에. 그런데 한 세대가 더 한 번 더 0.65를 찍고 나면
650명 중에 325명이 여자이기 때문에 곱하기 0.25 하면은 200명이 됩니다. 불과 1.5세대 만에 2,000명이 200명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1,000명의 여자가 200명이 되는 거지만 1,000명의 남편이 있잖아요. 즉 2,000명의 부부가 200명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0.65는 0으로 수렴하는 출산율이에요.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0을 찍고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문화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라예요. 성도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늘 생육번성 충만 청복 다스림 창세기부터 순종하는 세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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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네가 많아지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흐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에 너무나 범람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들 그 문화가 우리의 거실을 장악하고 안방을 장악하고 우리의 가정이 초토화되어 가는데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우리의 불안하고 우리의 두려워서 숨었던 그것들을 이제는 떨쳐내고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의 아가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정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한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아가페 사랑을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가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게 아버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서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강력적 주권적 끌림과 하나님의 영광 맞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흥받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가정 다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 일을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달려가는 것들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고 아버지께 헤어졌던 모든 관계들 무너져 버리는 방해선이었던 것들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의 어떤 뜨거운 것들을 떨쳐내고 주님께로 나아가 저마다 주님의 불쌍함을 행정하므로 그들을 하나님 불안하며 그들의 예수를 통해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까 배달함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지 주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나와 기도하실 분, 또 앞에 나와 안수 받으실 분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의탁드리며,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죄이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들리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떨게 하시고, 주님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만이 이 깨어지고 황폐해진 우리 가정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기준되고 반석인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에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좋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가정입니다. 들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우리 가정에 기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